지금 여기 이런 것들 수업 좀 잡담하여 방해하는 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배분 방해하는 직접적 이야기를 쓰는 이 글을 쓰신 분 선생님은 굉장히 회복적 관점이 높으시네요. 다른 사람의 배움을 방해하자는 이거는 정말 보통 선생님들이 쓰시기 어려운 표현이죠. 저희 수곡중학교 선생님들의 클래스입니다. 클래스 내가 봤어. 야, 좀 수곡중 선생님들 클래스가 다르네요. 뭐 질문이. 자, 이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. 수곡중학교 생활 선도 규정을 좀 보내달라.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돼 있니?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교내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, 출석봉사. 이걸 알고 계셨던 선생님은 좀 들어보세요. 출석정지까지는 몰랐는데요. 요렇게까지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. 알고 계셨던 분. 출석정지까지. 응? 두 분.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생활교육의 가장 큰 맹점. 내 안에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뭔지 몰라. 이건 초중등 교육법이 우리에게 준 무기예요. 법률이 준 거. 자, 또 질문 하나 더 들어가요. 두 분 선생님? 아이들에게 이거 안내해 주셨나요? 지도 그룹 했을 때 벌점이 10점 5점 최대 5점. 아, 제가 이 수업방에는요 이 벌점은 옛날에 경범죄에 해당, 경범죄 그러니까 도로 무단인가 이런 거 남에게 큰 피해 안 주고 벌금 내면 돼요. 그건 벌점인데 수업방에는 도둑질이에요. 누구 뭘 도둑질하는 거야? 다른 사람의 시간과 재능과 그 발전할 기회를 하는 절도죄죠.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이거는 저도 제가 생활지도부장을 2010년도? 2010년인가? 2011년도에 생활지도부장 하면서 생활지도부 들어가서 나 백복도 이게 생활지도예요 도대체. 그래서 그 규정에는 있어 이게.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다 저 오늘 선생님께 드렸어요. 제가 만들었어요. 이게 수곡중 거예요. 아예 교실마다 이걸 붙여놓으세요. 학습권 침해 사항 시 동료 학습권. 네. 이 말 쓰지 말자. 우리 교권이란 말 쓰지 말자. 왜냐하면 여기 지금 뒷부분에 학부모 상담 이야기 나오는데 네 분이 저런 정도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은 교권 얘기 들으면 빈정 상할 뿐입니다. 그러니까 수업, 특히 동료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. 괜찮죠? 자, 그래서 자, 여기 원행이 불손하거나 A가 뭐를 받으니 못한 학생 교내봉사 따지는데 좀 약하죠?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은 이렇게 되니 규정이에요. 학교 규정. 그래서 요거를 수업을 거부하는 땡땡이 치는 녀석이 있더라고요.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올 땡땡이 쳐. 우리 요리 손해봉사를 하지. 그럼 너무 약하지 않냐? 손해봉사 시켰는데 잘 안 하죠? 그럼 27점을 적용하는 거야. 너 손해봉사 제대로 안 하면 그 다음은 뭐가 돼? 사회봉사. 근데 제가 요거를 교실에 요 자리에 붙여. 교실 모든 교실 요 자리에 붙이고 저 뒤에 거울 옆에 붙였어요. 제가 생활지도를 할 때
누구 시켜 너분? 그쵸? 돈을 공사하는 애들. 그럼 선생님들도 앞으로 싸우지 말아요. 이권에 해당하는 거 있으면 그냥 1차 일로 카드 주시고 그래도 혹 개정이 되지 않죠? 그러면 바로 저한테 넘겨주세요. 그래도 두 달을 제가 매주 선도회를 열어봤어요. 두 달 매주 열고 그랬더니 뭐가 걸리냐 출석정지가 출석정지가 걸리는 10일짜리 요거 선생님한테 어느 고등학교 저희 학교는 요게 출석정지까지 있었어. 그래서 출석정지 10일이지. 근데 선생님들 중학교는 퇴학이 없어서 좀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제가 출석정지를 하나에 두 번을 10일짜리 그랬더니 애가 죽었어. 풀이 죽었어. 왜 죽었을까? 아, 정답. 아, 정답. 그게 쉬운 게 아닌데. 선물 주세요. 네, 10분 쉬시면서 선물 받으시는 시간 드릴 텐데. 애가 출석 정지에 대해서 애들이 죽어. 왜? 심심해서 죽어. 왜냐면 노란조개가 없거든. 그리고 게임을 해도 다 친구들이라는 거지. 그 시간에 PC방 가봐. 누구 있어? 다 어르신들 계셔. 뭐 30, 40 드신 분들이고 하고 계셔. 그 아저씨들 내가 하겠냐고. 그래서 나중에, 에이씨, 이 짓거리 못한 것 때문에. 그래서 얘가 얼굴이 색이 달라. 좀 센 얘기 했죠? 근데 이거를 설명하실 때 이제부터 그래도 혁신스러워야 되잖아. 혁신할 건데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안내해 주세요. 응? 아, 암기야 30조 위반인 것 같다. 암기야 19조 위반인 것 같은데 한 번은 봐줘야지. 그치? 그리고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일치단결해서 앞으로 두 달 동안 여지없이 다 그런 애들